네, 400m 릴레이 대학 일반부 여자 우승팀 안동시청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항상 제가 좀 느끼는 건데요. 그 인터뷰 그 시작 전에는 활발하다가 인터뷰만 시작하면 이렇게 좀 조용하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본인 소개와 주요 종목 먼저 좀 들어볼게요. 백이백 하고 있는 김소연입니다. 네. 멀리뛰기 선수 유정미입니다. 네. 저 백이백 선수 김다정입니다. 네. 저는 백허들 선수 송유진입니다. 네, 그 사실요 이제는 얼굴을 좀 뵈면서 반가워요. 왜냐면 본인 그 개개인의 종목에서 조금 눈부신 활약을 좀 보여주시잖아요. 왜 아니라 아닌 듯 하네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요 사실 굉장히 막상막하였어요. 시흥시청이랑 그 시흥시청이 또 처음부터 바톤이 되게 잘 들어갔어요. 저는 경기를 봤잖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마지막에 역전하시면서 지금 우승 좀 이뤄냈습니다. 우리 또 특히 앵커로 나서신 우리 김다정 선수가 좀 오늘 멋진 모습 보여주셨는데 네 김다정 선수에게 한 말씀 보내볼까요? 네. 좋아요. 엄청 부담감이 많았을 텐데 네. 그래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기 위해서 네. 진짜 한 자리 한 자리 진짜 조금이라도 네. 줄여서 주려고 엄청 최선을 다했거든요. 이렇게 끝까지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. 네, 또 오늘 인터뷰 시작 전에 그 질문 오늘은 안 받겠다고 좀 하셨는데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. 뭐 이제는 그 여자 400m 릴레이에서는 너무 강자잖아요. 우승이 목표는 아닐 것 같아요. 또 목표가 있나요? 45초 진입이 목표입니다. 그 기록이 목표인 거 맞죠?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단합대회 같은 느낌이긴 한데 침묵 따지기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렇게 기록 단축을 위해서 좀 우리 팀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일단 뭐가 있을까요? 진짜 훈련 시간에 누구 하나 대충 하는 사람 없고 진짜 선생님이 주신 감독님이 주신 스케줄을 최선을 다해서 진짜 하는 게 저희의 장점인 것 같고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노력하는 게 저희의 장점인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제가 장점이랑 뭐 이런 것도 여쭤볼 줄 어떻게 아시고 한 번에 대답을 이렇게 주시네요.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네 분이 굉장히 친하실 것 같아요. 아, 친할 건 맞죠? 네, 네 그렇죠. 친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분이 좀 주로 만나시면 뭐 하고 계세요? 저희는 개인적으로 카페 가고 이런 것도 좋아해서 가끔 쉴 때 카페에 가거나 이제 코로나 때 못 갈 때는 네. 숙소에서 그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어떤 얘기 나누시나요?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 연애 얘기도 좀 하고 뭐 운동 얘기도 또 하고 운동 얘기 운동 할 수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알겠습니다. 카페에도 자주 가신다고 하셨는데 뭐 또 이렇게 열심히 꾸며가지고 또 서로 사진 찍어주고 그렇죠 업로드하고 네, 그럼요 요즘에 또 그게 핫하니까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. 지금 멀리뛰기 여자 1번부에서 그 강자라고 딱 칭할 만한 그렇게 선수 없이 다 모두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. 그래도 내가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. 내가 멀리뛰기 하면서 내가 이런 목표까지 좀 세워보고 싶다.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아시안 게임 출전하는 게 제일 네. 큰 목표고 거기서 뭐 잘해서 메달도 따는 게 목표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우리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. 우리 안동시청 또 릴레이 오늘 우승하셨지만 다음에 또 찌시면 또 우승하실 거잖아요. 그때 우리 공약 하나 뭐 해볼까요? 우리 우승하면은 서로 좀 다독여주자, 뭐 사랑한다 말을 해보자,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? 그 정도는 아니다. 아니야, 뭐가 좋을까?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 앵커로 서주신 우리 선수가 너무 멋있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앵커 선수에게 우리 커피 한 잔씩 사주기. 커피 한 잔씩 사주고 언니가 들어올 때 세리머니 하기. 좋다. 알겠습니다. 저는 그만 그 순간 확인해서 어떤 세리머니 했는지 제가 그날 또 인터뷰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안동시청팀 만나봤습니다.